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지오로케이션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지오코드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이 변수에다 펑션을 담고 있어요. 이 펑션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그 펑션들입니다. 그죠? 그대로예요. 리퀘스트 펑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얘를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듈 엑스포트 지오코드. 그죠? 빼낸 다음에 app.js, 그죠? app.js에서 우리가 이미 이거 야그스를 불러와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그죠? add, remove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get, list. 거기다가 geolocation을 하나를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geolocation을 추가해서 요거 우리가 불러왔던 펑션들을 그대로 불러서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 시키면서 리팩터링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아규먼트 파이브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스프를 담았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도 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커맨드도 마찬가지 지오코드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get data on about the region user requested. 그들입니다. Information on a specific region or area.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맨드도 추가를 시켰고 이전에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리팩터링을 한 거예요. 그 지오로케이션에 있던 정보들을 이거 관련되는 어떤 펑션들 주소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지오 코딩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남겨놓고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pp.js로 뺀 겁니다. 이렇게 리팩터링을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뭘 했는지 감이 오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드 이전에 했던 명령이 있겠네요. 노드 app geolocation 다음에 옵션을 s를 주거나 아니면 수풀로 줘서 도봉 서울 했을 때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게 하면 됩니다.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볼까요? 도봉서울, 도봉구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컨솔로그 두 개는 제가 위에다 컨솔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여기서 컨솔로그 이거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지오로케이션에서도 테스트를 위해서 컨솔로그 한 게 있죠. 위에 있네요. 이겁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코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 서울 했을 때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위도 경도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엘리아스를 s로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 이걸 수풀로 하게 되면은 앞에 대시를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명칭을 쓸 때는 대시 두 개. 이걸 어브리비에이션 그러니까 엘리아스를 쓸 경우에는 대시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만약에 여기서 이걸 하나만 주는 경우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아예 에러 메시지조차도 안 떠오르고 끝나버렸죠. 이렇게 리팩터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방금 제가 동작했던 대로 그러니까 노드 앱 지오로케이션 수풀 도봉 서울 했을 때 아니죠. 하나 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